자, 농어 새끼 깔따구입니다. 까즈맥이라고도 하죠. 지난밤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요 근처에 그물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. 저렴해서 몇 수꼬리 사긴 샀는데 뭐 별로 쓸모가 없어서 반찬거리로 손질을 좀 해보겠습니다. 조금 굵고 살이 찐 놈들은 손질을 해서 배드밥이나 물회용으로 손질을 하고, 작은 사이즈들은 반으로 갈라서 가볍게 말려서 이렇게 쪄서 반찬을 해 먹는 그런 용도로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큼 손질을 하는 동안에 암놈이 한 마리도 없고 전부 다 순놈이네요. 전부 다 이리만 꽉차 있습니다. 희한합니다. 방금 손질한 이 작은 농어를 반으로 가르겠습니다. 그래야 빨리 마르겠죠. 이렇게 손질이 다 됐습니다. 씻어서 소금 간을 조금 해야 되겠죠. 굵은 소금입니다. 왕소금. 깨끗하게 손질이 됐죠. 깨끗하게 손질이 됐습니다.
이렇게 한 두세 시간 절여 놨다가 씻어서 말리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살이 오른 놈들은 손질을 해서 회덮밥이나 물에 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껍질을 벗길 때는 칼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당겨 놓고 칼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. 껍질을 그대로 당겨 주세요. 요렇게. 참 쉽죠?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갈비뼈를 제거하고 나서 칼을 한 4분의 1, 3분의 1 정도 자리만 딱 잡습니다. 이렇게. 자리만 잡고 나서 쭉 껍질을 당겨 주세요. 물론 칼이 눕는 각도도 중요합니다. 타격을 받아서 그대로 쭉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갈비뼈를 없애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. 타격을 받아서 관성으로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쭉 이렇게. 이렇게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지죠. 아직도 6장이나 남아 있습니다. 계속 보여드릴게요. 멈추지 말고 그대로 밀어내면 됩니다. 딱 어느 순간에 손끝에서 딱 감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. 아하, 요렇구나. 딱 성공했을 때, 딱그 느낌이 있습니다. 쭉, 요렇게. 딱 되면, 아, 이 느낌.
손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.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. 직접 해보셔야 이게 감이 옵니다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를 못 떠서 한 마리 낚았는데 먹고 싶어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조금 배워 놓으시면 좋죠.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번 배워 놓으면 평생 잊어먹질 않습니다. 이런 거는 몸으로 익히는 거는 그대로 쭉 깨끗하죠.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취미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작은 고기를 잡지.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고기를 손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조금 이렇게 손에 익혀 놓으시면 가족들하고 재미삼아 방파제 낚시 갔을 때 한 마리 낚으면 딱 그 자리에서 자 아빠가 해 썰어 줄게 잘 봐라 딱 이래 가지고 쫙 요렇게 해가지고 쫙 썰어주면 아주 좋아하겠죠.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. 지금 당장 뭐 요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해동지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소금 간을 했었던 농어입니다. 씻어서 살짝 물을 뺀 다음에 널어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.